자, 여러분들 이제 캔들과 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은 역배열과 정배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역배열과 일단 느낌은 와요. 역이란 단어니까 정배열 거꾸로 배열이 되어 있다? 정배열은 바르게 배열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인가요? 뭐 하나 더 칭찬 소리 더 들으려고. 역배열은 뭐냐? 역배열의 색깔의 맨 위에 있는 선이 200일 선이에요. 여기 네. 보시면 200일 선이 보라. 200일 선이 보라색. 무마님 또 안 보여? 성필님이 4번이라고 하시는데. 자, 장난이시죠? 자. 이 보라색이 200일이고요. 네. 녹색이 120일이에요. 네. 120일. 120일 선이고요. 녹색. 자, 그다음에 이 노랑선이 네. 60일 선. 60일. 네. 그다음에 이 검정이 있어요. 요 밑에 검정 선 있죠? 요 어디? 어, 네네네. 네. 오, 눈에 잘 안 띄네요. 아니 여기 요렇게 보셨던 거예요. 아, 오, 네네. 이게 검정이. 20일. 네. 네. 그다음에 여기 파란색 파란색 선 있어요. 파랑 네. 10일. 네. 그다음에 요 빨간색 선 있어요. 빨강 네. 5일이에요. 5일. 네. 자,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200일이라는 이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선이 있어요. 네. 여섯 개의 선이 있는데. 역배열은 어떤 걸 역배열을 얘기를 하냐 이렇게 보시면요. 네. 맨 밑에 5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10일이 있고 이렇게 선을 네.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딱 됐을 때 네. 맨 밑에 선이 5일 선이 있고 네. 그 다음에 10일 선이 있고 그 다음에 20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60일이 있고 그 다음에 120일이 있고 그 다음에 200일 있는 거를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아 이게 날짜가 이제 적은 이제 숫자, 날짜, 숫자가 적은 숫자가 밑으로 가 있고 그렇죠. 아 그래서 역배열 네, 네.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네, 네. 역배열이라고 그러고요. 네. 정배열은 이거 모르시는 분 이제 나 알겠다 하시는 분 2번 아 나 역배열이 이제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 2번 눌러주세요. 오. 많은 분들이 알겠다고 역시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겠죠? 네. 2번. 2번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배열은 이제 다 아셨어요? 정배열은 뭐냐? 네. 이게 이제 거꾸로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선이 밑에가 숫자가 많고 숫자가 200 네. 숫자가 많은 게 네. 200 이 보라색이 보라가 200이 제일 밑에 있고, 네. 제일, 그 다음에 선이, 이제 선을 이렇게 이제 잴게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선이, 그 다음에 120일이라는 색깔의 녹색이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다음 순서고요. 그 다음에 순서가 선이 60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20일이 있고, 네. 그 다음에 파랑이 10. 10. 네, 파랑이 10 여기 색깔이 써 있죠. 네. 그 다음에 빨갱이가 5일, 5. 이게 반대로 선이 순서대로 나열이 된 걸 이걸 정배열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역배열은 최저점이 제점을 형성하는 구간이 역배열이다. 모든 주식의 최저점은 어디서 나온다? 역배열에서 역배열에서 나온다. 최저점은 그럼 최저점이란 말은 금액이 제일 쌌을 때 그렇죠. 아, 금액이 네. 제일 낮았을 때 제일 낮았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역배열만 찾아 들어가서 최고 낮은 자리만 잘 골라내면은 돈을 벌겠죠. 네. 그렇죠? 고점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냐는지 이제 역배열은 여러분들이 네. 이제 기본적으로 최고 낮은 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게 역배열이고 최고점은 어느 쪽에서 나오냐 정배열에서 나온다. 가장 금액이 높은 구간은 정배열에서 최고점의 금액은 네. 정배열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을 조심.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오늘은 네. 역배열에 대해서만 설명을 오늘 할게요. 일단은 네. 역배열이요. 역배열만. 역배열에서 또 역배열이 나오는 구간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역배열만 들어가면 따겠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희한하게 이 주식이라는 게 역배열이 나왔다가 또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더 낮은 가격으로 네. 이 자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역배열의 진바닥이 진바닥이 뭐냐면 최저 가격이 네. 어딘지 모를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속임수가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역배열이 무조건 다 싼 자리다 생각하면은 싼 자리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네.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더 떨어져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역배열인데 그러니까 5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이게 다시 더 떨어져서 뭐 한 3만 6천 원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제 입장에서 손해를 그렇죠. 보는 거죠. 네. 보는 거니까 역배열의 최저점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역배열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 역배열에서 또 역배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역배열만 생각해서 내가 알기로는 네. 아 저점은 역배열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 역배열에서 또 떨어져. 그건 뭐예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네. 주식시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역배열을 바닥을 들어갔는데 더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는 것 같다가 뭐 지하에서 또 지하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표현을. 오, 지하에서. 그러네요. 그렇죠. 지하 1층인 줄 알고 들어갔더니 지하 3층, 4층까지도 5층까지도 내려오는 경우가 축복의 통우님, 그죠? 이거 약간 백화점 주차장 아니에요? 지하 1층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 만석이어서 계속 내려가는 만석이라고 내려가래. 네. 그리고 백화점 주차장이네. 지하 몇 층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손해가 여러분들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조심할까요? 아 그러면은 네. 그 정말로 역배열에 네. 들어가는 구간이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지금 최저의 역배열인데 네. 이 자리에만 같은 역배열이 여기도 있고요. 네. 여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색 선을 이렇게 그잖아요. 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네. 여길 들어가야만이 여기 이제 한 5만 원 정도 아, 네. 선에 이 자리 역배열을 들어가면 얼마까지 따요? 25만 원인데? 50만 원 넘게요. 그죠? 55만 원. 네. 그죠? 55만 원만 따겠어요? 더 올라가요. 그러네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네. 네. 그죠? 네. 86만 3천 원. 그죠? 네. 그러네요. 여기서 뭐 86만 원에서 뭐 끝나면 괜찮은데 지금 얼마야? 99만 원까지도 가요. 거의 100만 원이네요. 그럼 4배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역배열의 타이밍만 잘 잡으면은 네. 기가 막히겠죠? 기가 막히네요. 그죠? 문만희님. 문만희님. 주식의 통로님. 지하 9층. 지하 9층이래요. 지하 9층까지, 네. 너무 웃기네. 정말 그쵸. 이 부분 잘 찾으면은. 엄청난. 근데 이제 이 노하우를, 네. 이 자리를 찾아들라는 게 노하우인데. 그렇죠. 유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잘 보듯이. 삼성 바이오로직을 여길 들어갔으면 쌈바를 여길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잠시만요. 언제 연도가? 2019년인가요? 2019년 8월이죠. 2019년에 제가 8월이면 이제 2년 만에 반성합니다. 5배가 약 4배 반 4배가 400%가 올라간 거죠. 네. 이제 1000만 원 없으면 2년 만에 4배가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바닥은 역배열에서 나오는 건 다 알아. 네. 그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역배열이 어디가 마지막 종점인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돈은 뭐 편안하게 따겠죠? 그렇죠. 무덤이면은 완전. 그죠? 네, 걱정이 없겠죠. 그거는, 그 노하우는 저한테 있는데, 노하우는 이 자리를 들어가야 되는 네. 노하우는 있는데. 시크릿인가요? 시크릿이죠. 시크릿인데. 여하튼 간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노하우는 저도 실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는 경우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나와요. 저도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나오고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나오고 여기 들어가는 경우도 나오는데 이 세 군데는 제가 찾아서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들어가서 딴다는 거예요. 따는데 여기 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네.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야 주식에서 돈을 따는데 그 부분은 제가 시크릿이 좀 시크릿.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비밀이요? 자, 첫 번째 역배열을 저점을 찾을 때는 역배열 저점. 지금 이거 이 시총이 얘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 같은 경우는 이제 매집을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매집을 했어요. 네. 매집이라는 건 뭐냐? 저가에 네. 세력이 싸게 사서 네. 올릴 때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겠죠. 싸게 네. 사서 올리면요, 그죠? 그래서 저가에 싸게 일단은 이렇게 사는 매수를 해서 평당가를 좀 낮춘 다음에 수익을 보기 위해서 올리는 구조를 이제 세력들이 쓰는데 여하튼간에 매직 구간은 이런 구간에서 나오지만 타이밍은 내가 이제 아 나 덜 올려 하는 타이밍은 이런 역배열에서 시작은 된다는 거 머리에 오늘 두시고요. 네. 어떤 회사든 주식이든 회사들은 주식을 살 때 대주주 그러니까 세력이죠 세력. 네. 세력이 모을 때 싼 데서 모은다는 거야. 싼 데서. 이런 위에서 그렇죠. 모으는 게 아니고 네. 밑에서 모은다는 거를 항상. 머리에다 두시고 체크를 하시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디에프라는 종목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 인디에프가 남북 경협주예요. 남성복 정장을 주로 만드는 회사의 인디에프가요. 네. 오늘 이 친구들 이렇게 보시면은 과거를 한번 쭉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쭉 이제 해서 보시면은 네. 인디에프가 옛날에는 참 좋은 회사였어요. 네. 과거형인가요? 그러니까 과거형에서 이제 우리가 네. 역배열에서 또 역배열 만드는 구간을 네. 한번 실패 요인이 있는 구간이 뭐 이런 역배열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어이구. 자 보시면은 근데 굉장히 역사가 좀 있는 회사네요. 오래된 네. 회사죠. 인디에프. 인디안 모드라고 아시겠죠. 네. 인디안 모드. 아.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역배열을 나왔는데 네. 올라갔어요. 그래서 또 떨어져요. 네. 자, 이 내가 들어간 자리부터 또 떨어져. 오. 그래서 버텼더니 번져놔. 그래서 또 떨어져. 그러네요. 그러더니 또 떨어져. 네. 내가 역배열 들어갔는데 또 떨어져서 번져놔서 아 이제 올라가겠지 생각했는데 보니까 또 다시 흘러내려. 그래서 또 버티면 올라가겠지 하고 살짝 기대했더니 또 내려와. 네. 역배열이 끝나는 점이 어딘지 네.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자, 봐요. 끝없이 내려가요. 끝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강강님, 자, 안녕하세요. 여기가 역배열이 저점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네. 아, 또 역배열, 또 역배열, 또 역배열, 또 역배열. 그죠? 여기까지 떨어져요. 여기서부터 멈췄단 말이에요. 이 네. 자리에서, 2012년도에. 네. 멈췄다가 올리는데, 자, 526원에서 네. 얼마까지 올려요? 1600원까지. 1600원? 한번, 네. 한번 1000원대 한번 올렸다가 네. 또 다시 내려왔다가 1600원까지 300%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앞에서 역배열 초기에 이 자리에 들어가도 땄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세월이 지나보면. 근데 사람 심리가 아니 역배열 싼 자리 들어가면 계속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죠. 심리적으로 네.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여러분들 응? 불안하죠. 아니 지나와 보니까 나온 거지 이 앞자리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네. 며칠이냐면은 2년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을 번져도 못 찾고 계속 이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본전도 아니고 심지어 계속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포기하고 손해를 보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 그래서 역배열도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네. 그 타이밍에 대해서는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역배열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싶을 때는 저한테 최고 좋은 답은 뭐냐 저 역배열에서 저 들어가도 돼요 물어보시고 된다 안 된다
판단은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하나 팁을 드릴게요. 조그만 팁이에요. 큰 팁은 아니에요. 네. 역배열에서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여기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역배열이 나왔잖아요. 네, 여기 네. 밑에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네. 6월 달이에요. 네. 이 달이 네. 6월 달이면 이제 1분기 실적 나오고 이 회사가 이제 올해 장사를 일단 1분기에 장사를 잘했나 못했나 시작이 어땠나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업 분석을 들어가서 얘가 돈을 잘 벌어. 네. 이제 1분기에 작년 매출이 뭐 두 배 올랐고 뭐 당기순이익도 두 배 성장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그러면은 바닥이 이 부분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성이. 100%는 아니에요. 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나 별반 없고 네. 또 깎으로도 내려와. 네. 작년 대비 또 떨어졌어. 실적이. 돈을 더 손해를 보든지 순이익이 많이 줄었어. 더 네. 줄었어. 그러면 어떻게 또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 역배열에서 구간에서 재무구조를 꼭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재무구조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그리고 또 기업을 항상 네. 내가 역별에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1차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기업 분석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지만 뉴스나 공시를 이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실적주 보도면 테마가 있습니다. 네. 이게 남북 경협 테마가 이런 테마가 이제 이 종목은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뉴스 공시를 보시고 이 회사가 테마가 뭐가 있는지 보시고 이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이나 네. 남북 교류에 대한 거나 뭐 이런 이슈거리가 나온다면 이 역별에서 힘이 있겠죠. 네. 힘 있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테마라는 테마 종목으로 테마가 구성이 되면은 또 힘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없을 때는 역배열이라도 실적이 안 따라와지면 이 종목은 힘이 없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테마와 실적이 겸비가 되어 있는지 네. 역배열에서 팁이에요. 그러니까 100% 정답은 아닙니다. 100% 정답은 시크릿 부분이 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1차적으로 팁으로 그 정도는 갖고 있으면 확률적으로 역배열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머리에다 두시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오늘의 역배열은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다음에는 네. 다음 방송에서는 제가 정배열에 네.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네. 한 번 또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요. 실적과 테마가 안 붙으면 역배열에서 계속 흘러서 여기 내려온다는 걸 그리고 네. 멈추는 구간은 어디서 멈추는지 그 부분은 비밀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사기 전에 그 재무 구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뉴스나 이런 거에서 좀 테마가 붙을 만한 이슈가 있는지 살펴본 뒤에 그래도 결정을 하는 게 좀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있는데요. 네네. 그 이렇게 저점일 때 네. 세력이 매집하는 구간이라고 막 이렇게 찾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그 매집하는 구간인 건지 아니면 그냥 별 볼일 없어서 계속 떨어지는 건지는 어떻게 알아요?